귀신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면 생기는 일. 이번 설에 할아버지 집에서 사촌들을 아주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. 설날 바로 전날에 오랜만에 만난 사촌 동생들과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게 웃고 떠들고 있었죠. 제 사촌 동생들은 모두 저랑 두 서너 차이가 나는데 그 애들이 워낙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. 동생들이 오랜만에 제 얘기가 듣고 싶다고 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동생들도 모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유치하게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. 저는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를 제 맘대로 살을 붙여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한두 시간 한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떠든 닭살을 보며 웃다가 그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. 한참 잘 자고 있을 때 마당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. 그래서 무슨 소리지? 하고 고개를 들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가위에 눌린 겁니다. 가위를 마지막으로 눌린 게 2년 전이었는데 당황스럽긴 했지만 많이 겪어본 일이라 침착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. 우선은 움직이지 못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죠. 제 옆에 바로 두 살 어린 동생이 자고 있었는데 눈을 돌려서 바라보니 그 동생도 저와 마찬가지로 가위를 눌린 듯이 눈만 껌뻑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. 한참 동안 친척 동생과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사각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방 앞까지 그 발자국 소리가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친척 동생의 눈이 커지면서 저한테 계속 뒤를 보려는 듯이 눈짓을 하더라고요. 그때 자세가 문이 있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내 옆에 동생은 문이 있는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.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옆으로 쫄아 누워서 잤다는 말이죠. 저는 어떻게 해도 뒤를 볼 수 없으니 답답한 심정으로 눈을 껌뻑이며 친척 동생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. 그렇게 한참 있다가 그 발자국 소리가 멈추고 나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아주 소곤거리는 말이었는데 아마 대화 내용이 누구네가 어디 집에 갔었는데 초상이 나서 명절은 다 보냈다 라는 그런 소리더군요. 물론 그 대화 소리는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. 귀신들의 대화라는 말이죠. 그때 친척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을 감더군요.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. 그러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찬바람이 등 뒤로 불더라고요. 추워서 한참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등 뒤에 그 귀신들이 말했어요. 여긴 누구네 집이지? 거짓말쟁이 집이지?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그 거짓말쟁이가 저를 뜻한 건 줄 알고 숨을 죽이고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. 등 뒤로 땀이 흥건히 흐르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고 동생은 그대로 기절했는지 눈도 안 뜨고 답답해 미칠 지경으로 듣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귀신의 그 다음 말을 듣고는 저도 그냥 기절해버렸습니다. 바로 제 귀 옆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더군요. 거짓말쟁이는 죽어야 돼. 바로 설날 당일날 저는 이제껏 제사를 따라가지 않았기에 다들 제 늦잠을 깨우지 않았습니다.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제 옆에서 잠자던 동생은 제사를 따라 나가서 보이지 않았죠. 그렇게 부스스한 몰골로 부엌에 찾아가니 설날 아침에 왔는지 친척 누나가 아침 먹을 거냐고 묻더군요. 제가 됐다고 대답하고 부엌을 나서니까 제 친동생이 저한테 와서 자꾸 캐묻더라고요. 왜 아침에 그렇게 땀을 흘렸냐고.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놔서 친척들이 모두 화를 냈다고 말해주더군요. 물론 그 방문을 열었던 것은 제가 아니었겠죠. 게다가 제가 누워있었던 위치가 문의 조금 앞이었습니다. 제가 가장 문 쪽에 근접하게 있었으니 밤바람도 가장 많이 맞았을 텐데 땀을 자꾸 흘리면서 잠을 자니 할머니가 걱정하셨다고 동생이 말해주었습니다. 제사가 끝나고 그 친척 동생이 돌아와서 가위에 눌렸을 때 상황을 얘기했습니다. 그때 눈을 감기 전에 봤던 게 여자 둘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더군요.
그래서 그게 누구였냐고 물으니, 나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 마을 다리 공사 중에 아래에 깔려서 죽은 여자가 있었나 봅니다. 그때 제 동생이 그 여자애와 친하게 지냈는데, 나이대는 아마 제 친척 동생과 비슷했나 봐요. 그 여자 아이를 보고는 그만 기절했었답니다. 울면서 말이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